오늘은 주말에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잔디를 한번 깎아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뒤만 돌아서 하면 잔디가 엄청 자라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잔디도 좀 깎고 좀 집안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 수확한 계란입니다.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쌓인 거고요. 어저께는 이제 저녁부터 오늘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아직 몇 개 정도 더 나올 것 같고, 지금 세보니까 13개 정도 돼요. 그래갖고 평균적으로 한 이틀 정도에 계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, 한 다준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집은 아주 계란이 요즘 아주 풍성하게 냉장고에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계란도 이렇게 수확을 했고 잔디도 이렇게 깎았습니다. 아, 이게 뭐 보통 잔디 깎는데 한 1시간 반,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저희 집 수영장입니다.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이거 미국에도 있습니다. 예전에 소실적에 그 고무 다라이라고 불리던 그
수영장 맞습니다, 여러분. 수영장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? 네. 네. 딱 두 명의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, 그리고 저기 있는 갓난아이까지 같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을 원하시면 고무다라이를 검색해 보세요. 주말에 집에서 4th of July 위켄드인데 그간 자르지 못했던 나무들도 좀 이렇게 다 잘라서 정리를 좀 해줬고요. 이제 요거 말 이게 이 정도 나무가 있어도 겨울에 뭐 한두 달이면은 금방 뗍니다. 그래서 이쪽도 풀로 채워놔야 되고 이쪽도 채워야 되고 저기도 채워야 되고 꾹꾹 다 좀 더 채워야 되는데 요즘에 나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지금 아직 많이 준비를 못 했어요. 또 나무 계속 또 나오는 대로 가져다가 와갖고 또 잘라야 되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 자르는 기계가 있어서 쉽게 그래도 한 시간 만에 다 자른 것 같아요. 예전 같았으면 이거 진짜 도끼로 일일이 쪼개려면 며칠 이상 걸렸을 그런 중노동인데 그래도 이 기계가 있어서 금방 끝냈습니다. 여기도 좀 뒤에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좀 뭐 태울 거 태우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나무를 또 가져오고 와서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정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 하루의 일과 잔디 깎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잔디에 물도 주고 그리고 뭐 나무도 자르고 오늘 뭐 알차게 또 보냈습니다. 오후에는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좀 나가봐야 되는 관계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주말에 크리스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고요. 그럼 또 크리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